내 공작성 야하! 안녕하세요, 으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카메라로 에이미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뜸이 관찰 카메라. 야하! 삐삐. 안녕하세요, 으뜸입니다. 오늘 제가 찍어볼 영상은요, 에이미에게 여기 과자통에 바퀴벌레를 넣어놓고, 장난감 바퀴벌레요, 넣어놓고 에이미의 반응을 보는 그런 몰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에이미. 왜? 저 이거. 뭐라고? 어. 왜? 좀밖에 안 남았어? 오빠는 오빠네 그래도. 복수다. 놀랬지? 깜짝 놀랬지? 뭐야, 초딩아, 일치하게 하나도 안 놀랬어. 이게 뭐야, 진짜. 속일 수 있었는데. 이 오빠는 말이야, 세상 사람들 즐겁게 해주는 게 꿈이거든. 어? 나도! 오빠 봐봐, 짠! 이 가면 어때? 아, 에이미, 내가 확실하게 말해주는데, 응, 너는 가면 없어도 돼. 응? 이미 이 얼굴로도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많이 주고 있거든. 가면이 필요 없어요. 정말? 야! 어디가? 과자 먹으면서 컴퓨터는 해야겠다. 놀랬지? 지금 나 놀리려고 한 거야? 아, 많이 놀랬다. 오빠가 케첩 필요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묻혀줬네. 오빠 먹을게. 고맙다. 케첩을 딱 갖다 주는 거야. 뭔가 더 특별한 아이템 없을까? 그래, 사람들을 완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완전 즐겁게 할 만한 그런 아이템 어디 없을까? 야하! 이 해골에 일단 불을 켜놓고요, 뭘로 덮어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여기로 막 불이 새어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을 따라와서 어? 이게 뭐지? 하면서 주변에 해골이 있으니까 놀라겠죠. 이런 야광 거미로 친구한테 와보라고 해놓고, 그 천장에서 여기 끝에다가 줄을 매달아 놓고 그 내려주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아, 생각이 날 듯 날 듯 안 나네. 아, 진짜. 아, 아우 간지러. 에이미, 등 좀 긁어줘. 아우, 좀 씻어라. 여기? 저 위에. 여기? 아, 대각선 아래. 여기? 오른쪽 대각선 아래. 아, 뭐 어쩌라고. 아, 됐어. 이거 효자손으로 해. 땡큐. 이거 좋은데? 그래, 결정했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미래의 효자손을 만들 거야. 4차 산업? 그래. 미래의 효자손은 또 뭐야? 몰라. 거기까지밖에 생각 안 나. 잠깐만, 이 효자손 말이야, 좀 아쉽지 않아? 맨날 똑같은 모습이야. 여기에 진짜 손을 이렇게 닮으면 어떨까? 진짜 손? 어, 키 늘려봐. 이야. 이렇게 진짜 손을 이렇게 다는 거지. 효자손에 이렇게. 아, 깜짝이야. 이렇게. 잠깐만 오빠, 놀랍긴 한데 봐봐, 이거 너무 엽기적이잖아. 이렇게. 진짜 엽기적이다. 내가 이 손이. 됐어. 아, 맞다. 오빠, 내가 인터넷에서 진짜 재밌는 손 봤거든? 뭐? 봐봐, 따라와봐. 재밌는 손 봤어. 뭐. 왜 안 나와? 뭐라고 검색해야 돼? 효자 손? 아, 뭐였지? 마네킹 손? 로봇 손?
오, 로봇손! 어, 이거네, 이거야! 아, 야, 근데 이렇게 똑같이 하면 우리 엉뚱남매가 아니잖아. 당연하지. 우리의 캐릭터를 살려야지. 미야! 자, 오늘의 만들기는요? 22세기 효자손 만들기! 준비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해주세요, 예미 씨. 자, 우리의 손이 되어줄 박스. 가위, 칼. 실입니다. 실. 이걸 어떤 원리인지 보여드릴게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꼭두각시 인형. 꼭두각시 인형. 손 모양으로 박스를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은 굵기로 이 정도 그려주고. 오. 완전 왕손이네.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오. 그지? 오. 와. 오케이. 근데 보세요, 이렇게 손 모양대로 이렇게 잘랐는데요. 지금 보시면 손이 이렇게밖에 안 되죠. 이렇게 관절처럼 움직일 수 있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도 접히게 하고 여기도 접히게 하면 보세요, 손가락처럼 이게 접히죠. 이렇게 실을 이렇게 연결해서 실을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멀리서도 움직일 수 있게끔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실만 달면은 힘이 없으니까 여기에 종이를 묶어서 붙여? 붙여요. 움직일 건데 지금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여기 손가락 끝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 거란 말이에요. 빨대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붙여서 각 관절도 움직일 수 있게끔. 글루건이 손에 붙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네. 어, 웬일이야, 내 걱정을 해주다니. 아니, 우리 보고 있는 친구를 걱정하는 거예요. 와, 일단은 빨대를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여기에 이 빨대에 아까 붙여놨던 실을 통과 한번 시켜볼게요. 오케이. 저렇게 통과시켜서 당겨볼게요. 오, 이게 관절 움직이죠? 보이세요? 관절 움직이는 거? 와. 더 당겨봐. 이렇게 다른 손가락에도 실을 연결해볼게요. 붙여서. 좋아. 좋아. 오, 한번 움직여볼까요? 오. 가위바위보도 할 수 있겠는데? 어,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가 아니라? 야. 손잡이를 만들어볼게요. 아, 요 정도 크기로 일단 자를게요, 박스를. 요. 와, 두꺼. 여기도 이렇게 접고. 오! 오! 자,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접었는데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통과시킬 거예요. 손잡이를 만들 건데 통과시키려면 구멍이 있어야겠죠? 좋아. 이렇게 여기 손가락이 들어가는 손잡이를 완성했습니다. 붙을 곳을 글루건으로 글루건으로 해서 이렇게 붙일게요. 좋아요. 손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손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고리를 만들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네. 오케이, 됐어, 여기는. 이렇게. 자, 이번에 엄지손가락은 좀 특이하거든요? 여기 구멍을 뚫어야 돼요. 왜냐면 실이 바깥으로 나오고 뒤로 나오게끔 해야 돼서 여기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요. 저렇게 뚫었죠? 좀 크게. 빨대가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다 빨대를 넣는 거구나. 네. 자, 빨대를. 됩니다. 오. 넣고 고정은 글루건! 좋아. 일단 이렇게 뒤로 통과됐습니다. 자, 이걸 엄지에 오게끔 해야 되겠죠? 아, 그럼 여기도 좀 고정시켜야겠네. 자, 오! 좋아, 오! 보이세요? 여기를 당기니까 엄지가 움직입니다. 해봐. 와우. 이렇게 완성이 됐거든요, 여러분. 한번 껴보겠습니다. 쉬운 전 한번 해볼게요. 22세기! 와! 이런 효자손이 없었다, 지금까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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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다, 아우, 아우.
우리가 근데 이대로 하면은 영상 보고 그냥 따라한 거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엉뚱한 명 아니지. 그렇지. 좀 사람들이 더 놀랄 수 있게 꾸며야 될 거 아니야. 데코를 준비했어. 양면 테이프를 쭉 하고 붙이는 거야. 자, 이렇게 붙이면 우후! 여기다가 하나 붙이자. 그래. 자,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봤지? 저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서로 긁어줘 볼까요? 그럴까요? 22세기형 효자선 완성! 야하! 뒤에서 친구가 막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친구한테 그냥 살금살금 다가가서 턱 잡으면 친구가 이거 뒤를 돌아볼 거 아니에요. 돌아보면 이렇게 빨간 막 피 묻은 손이 있으니까 막 놀라서 책상 밑에 이거를 넣어놓고 손을 쑥 내밀면 친구가 더 놀랄 거 같아요. 야하! 자, 지금부터 스태프분들께 이 손으로 이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이면 돼요, 잠깐이면. 아, 준비한 거 좀 저희가 새로 대본 좀 짜온 건데. 자. 저기요. 어, 갑자기 약수. 놀랄 때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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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 아, 재밌었어. 아, 보셨죠? 감독님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네요. 에이미 씨, 우리가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해준 것 같은데요? 야하! 즐거워하시나? 저런 거 만든 것 자체가 신기하고 저런 걸로 잡아서 건네줄 수 있는데 처음에 손인 줄 알고 받았다가 놀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만든 게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 게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쵸? 아무튼 우린 재밌었으니까. 재밌어, 재밌어. 우리만 재밌었지. 공작성